우리 아랫밭에 이제 전부 깨 심고 고구마 심을 때가 다 아랫밭에 양파하고 마늘만 뽑으면 돼요. 조금 더 익도록 내버려두고 여기 유자나무 밑에 이 밭에는 올해는 고구마하고 깨를 심을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네. 저기는 염소도 보이고 이 밭이 한 400평 돼요. 이 밭하고 이 보야시 본래는 연결돼 있었는데 이게 도로가 다 우리 땅으로 도로가 난 거예요. 한 200평 가까이 198평인가 들어갔어요. 저 원수 하승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해를 많이 끼쳐요. 돈을 받아먹고 달달이 돈을 받아먹고 여기 와서 우리 집에 독을 던지고 나무 독극물 뿌려서 개도 죽이고 사람 손가락 마비시키고 과실수를 갖다 망치고 그래요. 이게 우리 텃밭인데 여기 저 나무 저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와이기업이 하수인해서 앞뒤로 한 여기도 한 6명 매수당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